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여기 있는 같은 색상의 출력물은 같은 3D 프린터에서 출력한 건데요. 엔더 3, 엔더 5, 엔더 7을 사용했습니다. 고화질로 시청하면서 어떤 프린터가 어떤 색일지 한번 맞춰보세요. 첫 번째 출력물은 역시 모아이입니다. 0.2 레이어로 매끈하게 뽑았는데요. 뒤통수에는 이렇게 재봉선이 좀 보이네요. 새 프린터에서 출력물의 차이는 딱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두 번째 출력물은 토끼인데요. 주황색 토끼는 요 귀 사이에 거미줄이 좀 생겼네요. 노란색 토끼 역시도 살짝 생긴 거미줄이 보입니다. 빨간색 토끼는 귀 사이가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되었습니다. 세 번째 출력물은 배드 안착과 반복 이동과 출력을 보기 위한 사슬 구조입니다. 서포터 없이 출력하는 출력물로 노란색에서는 살짝 무너진 면들이 조금 보입니다. 주황색 출력물에서는 중간중간 거미줄이 좀 보이네요.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이 빨간색 출력물이 가장 깔끔하게 나왔습니다. 거미줄도 적고 무너진 면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 출력물은 배드 안착과 쿨링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약간 기하학적인 구조물인데요. 빨간색과 주황색 출력물은 무너지는 선 없이 잘 나왔습니다. 반면 이 노란색은 기본 세팅값에서는 출력이 실패해서 속도를 바꿔서 다시 출력했습니다. 영상에서 나오는 출력물의 세팅값은 크릴리티에서 제공하는 큐라의 기본 세팅을 따랐습니다. 모두 다 0.2 레이어로 출력을 하였는데요. 엔더 3, 엔더 5, 엔더 7 기계마다 출력 속도가 다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어떤 프린터인지 짐작이 가나요? 정답은 각 기계의 스펙과 설명은 다음 영상을 참고하고요. 엔더 7이 출력이 가장 빨랐습니다. 보면 이 노란색 토끼는 1시간 51분 만에 출력이 됐지만 빨간색 엔더3에서 뽑은 토끼는 2시간 43분 더 걸렸습니다. 하지만 출력물의 상태는 엔더3가 귀 부분이 가장 깔끔하게 나왔네요. 엔더7은 출력물의 부피가 클수록 속도가 더 빠릅니다. 모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작은 편이어서 그런지 엔더3와 엔더7의 출력 시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. 출력 속도가 빠르다고 늘 좋은 건 아닙니다. 엔더7에서는 기본 출력 세팅으로는 이 모양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뽑았죠. 엔더3의 기본 자석 배드, 엔더5의 PEI 배드, 엔더7의 탄소 유리 배드 모두 레벨링만 잘 되면 안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출력 속도를 천천히 뽑는 것은 분명 출력물의 퀄리티에 도움이 됩니다. 그렇다고 무조건 천천히 뽑으면서 잘 나오는 프린터라고 해서도 안 되겠죠? 출력 형태에 따라 세팅값이 중요한데 이건 많이 뽑아보면 뽑아볼수록 내공이 쌓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출력하는 모양과 크기를 알고 있다면
3D 프린터를 선택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